귀중한 손님 이창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아직 3월 31일인데 한국에서는 4월 1일 지금 막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의사수 증원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뭔가 리액션을 다뤄야 될것 같아서 또 저희 VIP 손님 이창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아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딱 보고 나서. 아, 네, 먼저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아, 리액션은 정말 이렇게 듣다가 보면 실소가 나오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게 되는. 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의료 체계, 자기 나라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아, 정말 머리가 띵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저는 그좀 부분 중에 단순히 이해도 떨어지는 거를 넘어서서 약간 의도적으로 그 굉장히 정보를 이렇게 약간 누락하고 왜곡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용어 사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 집단을 일단 악마화한다는 그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딱 의사 집단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중에 정말 취합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쫙 늘어놓는 그런 상당히 치졸한 그런 행태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우선은 그 전공의 장래 수입을 걱정하시나요? 이거 약간 수사적 질문이잖아요.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프레이밍을 그쪽으로 하면서 OECD 국가 의사 수입을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와, 이게 OECD 국가 중에 의사 수입이 1위다. 우선은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지만 페이가 우선은 늘어난 게확 느껴지는데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맞는 통계나?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계 함정에 빠진 통계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일반인들이나 전문의 중에 이제 봉직하시는 분들, 이제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의사들은 평균보다 낮은 이제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업의들의 수입이 상당히 높게 잡힌다는 건데 한국의 시스템 특징상 이제 크게 병원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척추관절 전문병원, 안과 전문병원, 다양한 전문병원에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그걸 이제 일단 통계를 어떤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게 지금 문제가 필수 의료면은 뭐 필수 의료 쪽 의사들의 수입을 비교한다든지 약간 이게 의미 있는 수치를 비교해야 되는데 또 연설 중간에 그런 얘기 했죠. 의사 수를 비교하면서 프랑스를 얘기를 하고 독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저는 사실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와이 독일은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의 적어도 60,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자신의 일들이 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의사 증원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거긴 공무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사가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의사들이 결국 이걸 자꾸 밥그릇 싸움으로 프레임을 막 만들고 가는 이유도 이게 실제로 보면 의사들은 밖으로 나가 보시면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결국 한 명의 경쟁자가 증가하면 사실 그것들이 소득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밖그릇 프레임을 넣는 거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의사 숫자는 말하면서 인구 대비 보정을 했거든요. 근데 매년 나오는 의대 졸업생 수는 절대 수치로 비교했어요. 매년 나오는 의대생 수는 인구 대비로 보정을 안 하고 그거 절대 수치로 비교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이거 진짜 이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구나. 그 이후부터는 사실 막 약간 넋을 놓고 들었는데 그리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명을 우리는 과학적 근거로 냈고 이게 최소다. 너네가 이거보다 낮은 숫자를 원하면 너네 데이터를 가져와라.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는 솔직히 과학을 해보신 만한 사람 모두가 알겠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숫자가 2,000명은 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뭐 1,950명 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2,150명 정수 떠졌던 자체가 저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쪽도 보면 세 가지 논문도 사실 두 논문의 저자는 이미 벌써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한 분도 이건 2,000명은 사실상 뭐랄까 자기네가 편리한 통계만 취합한 것이지 실제로 논문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픽업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 이게, 아니, 세금을 내서 용역 연구를 시켜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세금값을 해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이거를 그 초록색 옷 입은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네가 수치를 정할 거면, 아니, 용역 연구를 돈 내려서 왜 하냐고, 대체. 아, 진짜. 자꾸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2천명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이제 비합리적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구조죠, 사실. 네. 아니, 그리고 저또 충격적이었던 게, 뭐, 고령화를 얘기하면서 의사 고령화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70대 이상 의사가 펑션이 떨어진다는 것 같은 암시를 약간 하면서, 근데 현재 한국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의사의 증가 속도는 저희가 OECD 1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중요한 통계인데, 그러니까 의대가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한 문장도 얘기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정부가 상당히 차별적인 대사 그 언사를 많이 합니다. 저 박민수 차관이 맨 처음 얘기했죠. 여성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 아, 확보해야 된다 진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노인을 차별하는 거죠. 노인 와, 의사들은 생산성이 진짜.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의사를 돋보여야 된다. 와. 근데 이것은 이게 이제 과연 21세기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사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제가 예.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정말. 그리고 또 통계적인 진짜 선택적인 오류를 여기서 아니, 선택적인 누락을 한게 의사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뭐 평균 12%가 의사 근무 시간이 줄고 전공의 근로 시간은 16%가 줄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지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동물적인 수준의 삶에서 인간적인 삶으로 내려올락 말락한 변화가 있었던 거를 맥락을 전혀 설명 안 하고 전공의 특별법 이런 거 맥락 전혀 설명 안 하고 마치 우리가 마치 조팽이 가고 있다. 의사들이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 네, 단적으로 이거를 모든 자기가 일단 주장을 해놓고 그 주장에다가 끼워 맞출 증거만 찾다 보니까 어불성설인데 말을 진짜 많이 했죠, 진짜.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충격받은 게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거를 산출한 이유가 의약 분업 이후에 350명 준거 곱하기 2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우리 뭐를 못해내서 부족한 것처럼 의사 수는 지금 제일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와, 정말 좀 무서웠어요. 이 수준까지 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죠. 진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공공 병원에 이제 아무리 이제 억대 수준의 연금을 제시해도 맞아. 못 구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단적으로 사실 와. 이전에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지방 의료원에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그 거기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환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 것을 폭로한 그런 기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공공 의료 병원은 그 자체가 지방이고 페이가 작고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갔을 때 내가 의료인으로서 충분한 내가 지시를 가지고 이를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공무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는 상황을 그것을 다 무시하고 마치 의사가 돈독이 오는 사람처럼 연봉을 이렇게 줘도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이것은 정말 고의적으로 의사를 악마하기 위한 그런 언사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공보위와 군의관이 없다고 계속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얘기를. 와, 근데 장기 왜, 분위기가 도망가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면서 의사하면 누구나 공보위 또는 군의관을 갑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내가 공보위랑 군의관 갔을 때 내가 진료하는 환경이나 진료하는 수준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어떤 의사가 그러니까요. 그걸 탈출하겠어요? 누구든지 그 부조리한 시스템, 군대의 부조리한 시스템, 군대 의료의 부조리한 시스템, 그리고 공보위의 부조리한 시스템 겪고 나면은 누구도 그 시스템에 남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그 돈을 시궁창, 억만장자. 시궁창인 걸 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대통령의 사람이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전혀 한국 의료 체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앉아가지고 숫자만 보면서 주산만 튕긴 다음에 그냥
2,000명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그냥 나머지는 야, 그 맞출 수 있는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다 갖고 와. 막 이런 식의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악한 수준의 주장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런 의료 대란 사건 이게 터진 다음에 공무원이 의사를 어떻게 보는지 안 상황에서 이제 군의관들 시스템이나 공보의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그 더더욱이나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투비닥터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의대생들. 그래서 그 정원 이 증언 발표 전과 후에 이제 과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증언 발표 전에는 나는 필수 의료,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하겠다는 인원이 89.5%의 의대생이 그걸 하고 싶다고 있었어요. 근데 증언 발표 후에는 어떻게 됐어? 12.5%입니다. 그래도 있네요. 12, 네, 12.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와, 대단하다.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결론은 가족이.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2천 명 진원하면 뭐나 뭡니까? 거기서 10%밖에 필수 의료를 안할 건데 지금 80% 하는 사람들 중에. 우선은 뭐, 군의관 공보의 제도는 이제 망한 거고, 단기 군의관 지금 있는 사람도 제가 볼때 현역 부적합 심사 받아서 안 나가기를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싹싹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가 자기들을 대한다는 걸 알면 이거는 너무 쓰라린 상처여가지고 이게 극복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채기를 내놓고 또한 마리 전문의를 그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전문의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배출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매를 때려놓고 전문의가 배출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 전공의를 하고 전문의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실 현실 인식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부에서 의대 정원 백지화를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복귀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은 뭐 절반 이하 정도밖에 복귀 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한국 의료의 여태까지 이제 그런 그 수련의들을 갈아서 유지됐던 한국 의료가 결국 끝내 붕괴하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군요. 아니 대통령 입에서 불법 집단 행동, 뭐 의사 카르텔 이런 단어가 너무 그냥 내가 지금 제대로 들었나 싶을 정도로 전공의들이 솔직히 이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해서 그냥 때려치고 사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불법 집단 행동인 것처럼 자꾸 막 용어를 그런 식으로 쓰고 막 국민 90%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왜 너네는 반대를 하냐? 왜 이상한 통계를 들고 나와서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의사의 지금 이런 어떤 그런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을 만약에 이제 바꿀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통령을 이렇게 갖고 나왔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얘기하면 사실 공공의료에 얼마나를 투자하고 공공의료에서 얼마나 의사를 취업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실제로 95% 이상이 민간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공공의료를 이 시스템 내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담론이 없이 그냥 돌아와라는 거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아니 대화를 진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왜그이 땡땡땡 숫자를 그렇게 꼬집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됐고 아무튼 저는 어제 미국은 그 내셔널 닥터스 데이였잖아요. 예, 그래서 해피 막 닥터스 데이. 해피 닥터스 데이. 그래서 막 감사하다는 말을 막 듣는데 오늘 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우선은 한국 의사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짜 들면서 솔직히 어제 좀 약간 울었거든요. 너무 너무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이게 이제 제가 치료해서 잘된 환자들이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빼고 누군가 내가 의사라는 것만으로 누가 와서 아 고맙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Thank you for what you have done. 이렇게 얘기해 준것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처음 그런 일을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요. 한국에서 의사라고 하면은 누가 얘기하더라고. 귀족 프레임에 갇혔다고 의사들은. 그러니까 누구도 의사라는 그러면 의사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런 눈빛으로 느낄 수 있죠. 아, 고깝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근데 여기 오면 진짜 마음속 깊이 제가 그 레지던트 일하고 의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들 감사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코비드를 거쳐가면서 미국 내에서의 의사의 인식이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은 대통령이 뭐 Thank you for your service는 아니고 수많은 건강을 구한 여러분을 제가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이 이 개혁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거의 올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창호 선생님은 한국에서 진짜 제일 지금 개혁이 필요한 어떤 위기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죠, 사실. 정치? 정치가 맞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미래에 먹을거리가 없어요, 사실. 한국. 결국 미래 먹을거리는 결국 IT와 어떤 바이올로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러면 거기에 R&D를 엄청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의사를 죽이는,이라고 하는 의도는 뭐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누굴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에서 아쉬운 거는 모든 걸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돈을 잘 벌어? 그리고 이공계가 돈을 못 벌어? 이러면 의사를 돈을 못 벌게 할게 아니라, 그럼 좋아. 이공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우리 한번 진짜, 몇년 대계, 50년, 20년 대계를 세워서 한번 이공계를 고소득자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공계 연구자를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받도록 만들어 보자. 그럴 생각 안 하고, 의사가 돈 많이 벌어? 쟤네 조져. 이런 마인드로는 어떤 산업도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혁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그 인구 감소랑 자살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냥 나라의 존립 자체가 지금 좀 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혁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의사 증원하면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과학 분야 인재들 다 의사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의대에 오고 싶은 사람들 우선 자체의 멘탈리티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근데 한국도 지금 위기라서 다른 잡이 또 없는 없죠. 것도 더 문제인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아무튼 그 인재도 다 몰리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의사가 또 외국으로 솔직히 나가기 쉬운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렇죠. 전반적으로 나라의 인재가 앞으로는 줄줄 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 변화가 혹시라도 의대 증원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미 진짜 많이 현실화가 됐죠. 이공계 쪽에는 벌써 지금 연구자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 쪽으로 빠져나간 얘기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라에서 이게 브레인들을 대우해줘야 되는데, 브레인들에게 대우가 점점 박해진다는 거는 결국 사실 브레인드레인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래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출산율도 낮은데 지금 적게 나온 애들을 정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고부가치 인력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다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뭐 나라의 미래가 아주 없다고 볼수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건으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희망은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차원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